완벽하게 짜놨으니까 우리 홍지 오빠 좋아하겠지. 진주야. 왔나 우리 왕자님. 우리 헤어져. 아 갑자기 뭔 소리고? 갑자기가 아니야. 쌓이고 쌓이다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. 존중해줘. 아 왜? 뭐가 문제인데? 뭐? 너 어제 왜 잔다고 연락 안 하는데? 연락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기다렸잖아. 나 진심 짜증나. 아 나 어제 너무 피곤해서 전화할 힘도 없었다. 내 진짜 양치마고 바로 잤다. 아 전화할 힘은 없고 치약 잘 힘은 있었나 봐. 내 어제 너무 피곤했다. 잘 생각해봐. 요즘 핸드폰은 터치라 스치기만 해도 전화가 가능한데 치약은? 그거 얼마 남지 않은 거 한번 써보겠다고 끝에서부터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끝에 딱 꺾어가지고 엄지로 하는 게 치약이야. 알아? 맞네. 야 공감돼 있네. 내 어디 진짜 그랬거든. 그러니까 헤어지자고. 아 왜 이러노. 야 내가 오늘 니를 위해서 데이트 코스도 쫙 짜놨다. 그게 뭔데? 일단 남산 꼭대기 갔다가 전망대 한번 쫙 둘러보고 내려와서 명동 한 바퀴 쫙 돌고 마지막에 한강 가서 산책하는 거다. 진짜 재밌겠지? 진짜 헤어지자. 아 또 왜 그러노? 다 걷는 거잖아. 걷는 거. 그렇게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내 다리엔 알이 백이고 그럼 난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못 입게 된다고. 그럼 결국 어떻게 돼? 난 그날 저녁에 맥주병으로 밤새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. 그럼 또 어떻게 돼? 결국 내 팔뚝이 이만해진다고. 오, 나 진심 짜증나. 아 그럼 도대체 내보고 뭐 어쩌라고? 차를 사라고. 차를. 야, 네 다리 아프다고 내가 차를 사야 되나? 단지 그것뿐이겠어요, 박진주 씨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우리 스킨십의 진도는 작년 겨울부터 멈춰 있어요. 왜? 1박 2일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. 스킨십의 진도와 이동 거리는 비례하게 돼 있다고요. 아시겠어요, 박진주 씨? 야, 그런 거면 진작 말라지. 꼭 여행 갈 필요 있나? 우리 집 가면 되지. 또 그걸 몰랐네. 진짜! 야,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야, 나 아빠한테 혼나서 집에서 쫓겨났어. 당분간 니네 집에서 신세 좀 지자. 괜찮지? 어, 괜찮다. 조금만 기다려라. 어, 알았어. 진짜 헐. 아우, 대박. 이제 우리의 진도는 저거에게 달렸네. 야, 박진주. 우리의 역사가 달린 문제인데 왜 너 맘대로 판단해? 야, 우리 집이니까 내 마음이지. 아, 이젠 네 건 네 거, 내 건 내 거 나누시겠다? 아니, 그게 아니라. 야, 니도 내 거 아이가. 아니, 너 착각하지 마. 나 아직 네 거 아니거든? 그럼 내 거 아니면 뭐 또? 엄마 거가? 아니, 아빠 거가? 아니. 그럼 누구 건데? 난 주님의 것이야. 주님,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저것에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. 야, 네 내 친구한테 무슨 말이고? 뭐? 아, 어, 여보야! 아, 새똥이잖아! 오! 아, 진짜! 감사합니다! 새똥으로 역사를 해주셨어요! 감사합니다! 야! 스카프 좀 빌려줘. 야, 이걸로 닦아라. 어? 아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안 돼. 야, 우리 집 가서 샤워하고 있으라, 먼저. 어, 알았어, 고마워. 어, 어머, 너 진짜 개쓰레기다. 아니, 니 또 왜 우는데? 야, 내가 스카프 하나 사주면 되잖아. 아우, 됐어. 너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지? 친구한테 내 스카프도 줘, 집도 줘. 아주 친구한테 다 줘라, 다 줘. 그래, 난 내 친구한테 내 가진 거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깝다. 난 내 친구한테 다 줄 수 있다. 니만 빼고. 갑자기. 야, 거기서 나는 왜 뺀데? 니는 내 심장이니까.
그 심장 멈췄다. 이래도 녹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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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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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때문에 가슴이 내 심장이 두근두근 내가 진짜 니 때문에 미치겠다. 미치지 마요. 안 길어. 몰라.